절대의 수행 이병 불타투. 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시다 이병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긁고 계시죠? 박박 긁고 계세요? 질문이 있어요. 어프로치를 할 때 우리가 왜 오픈 스탠스를 이렇게 취해야 될까요? 이렇게 똑바로 서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취할까요? 정말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냥 프로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프로치를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요. 짧은 클럽이잖아요. 56도 샌드웨지니까 로브 웨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똑같이 그냥 발 이렇게 모아서 좁게 쓰고 그다음에 공 가운데다가 두고 그다음에 약간 여러분들 똑딱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긁어치는 거예요. 그립 꽉 잡고 이렇게 긁어쳤을 때가 어프로치가 가장 정직하게 나와요. 가장 정직하게 나오는데 왜 저는 뭐 때문에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막 뒷땅치고 쉔크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프로치는 꼭 이렇게 안 벌려도 되니까 편하게 서서 컨택을 먼저 하려면 그냥 오른발 쪽에다 두고 꽉 잡고 바닥을 쓱 긁는 형태로 하면 약간의 러닝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고 똑같이 제가 그랬잖아요. 유효 타격 구간이 발 안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른발에 있으면 먼저 맞을 거니까 약간 구를 것이고 지금은 왼발에 두면 꽉 잡은 상태에서 쭉 가서 이렇게 하면 약간 뜰 거예요. 그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오픈 스탠스는 왜 하냐면 자 제가 골퍼에 따라서 58도로 상황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60도로 뭐 65도를 만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70도를 만들어야 되거나 80도를 만들어 가지고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똑바로 놨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샷을 해서 뽕 띄워 가지고 톡톡톡 세워야 되는 그런 옵션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똑바로 선 상태에서 이렇게 열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뒤쪽이 뜨기 때문에 요 바닥까지 맞춰 주려면 제가 좀 더 숙여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공 맞추기도 어렵겠다. 근데 이 상태에서 꽉 잡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쓸어 봅니다. 그럼 공이 어디로 날아가 잘 보세요. 자, 어느 쪽으로 날아가요? 우측으로 날아가죠. 다시. 그리고 이때는 약간의 쿵 소리가 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똑바로 났을 때는 리딩 엣지로 긁어댈 수가 있는데 열게 되면 바운스라는 애가 먼저 맞기 때문에 약간의 긁는 게 쿵 소리 느낌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열었어요. 그만큼 맞추려고 자세도 낮췄고 이 상태에서 꽉 잡고 그냥 앞뒤로 긁게 되면 이렇게 우측으로 날아가요. 근데 저는 똑바로 치고 싶어 죽겠는데 우측으로 날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걷기만 하면 자꾸 똑바로 걸으려는데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그럼 어떻게 걸어야 돼요? 이쪽으로 걷는다고 생각을 해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오픈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고 싶은 건 유지를 하되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뒤집어서 하늘을 보게 하고 내가 이쪽으로 날아가는 만큼 내 몸을 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샷을 이쪽 방향으로 그냥 치는 거예요. 열었죠? 연 상태에서 이 타겟 방향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방향을 무시하고 나는 그냥 이쪽으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고 똑바로 서서 이 상태에서 똑같이 빼서 꽉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쪽으로 쳤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공이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만약에 저한테 85도짜리 완전히 하늘 보고 있는 그런 클럽이 있다면 제가 뭐하러 오픈을 해요. 그냥 딱 잡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치면은 이거는 뭐 58도지만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뽕 떠가지고 쓸 텐데. 그래서 선수들에 따라서 뭐 63도를 쓰는 뭐 필 맥켈슨도 있고 그런 식으로 웨지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폼 잰다고 자꾸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치고 막 난리 하지 말고 열 때는 열었으면 무조건 스윙 방향은 내 어깨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10m 이내에서는요. 오픈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는 가끔 가다가는 굳이 이 스윙 방향에 어깨 방향에 관계없이 작은 스윙으로도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어프로치를 할 때 오픈을 하는 이유는 공이 우측으로 날아가는데 어떻게 똑바로 쳐요. 이렇게 열었으면 이렇게 해서 열고 나는 그냥 스윙을 이쪽으로 하면 아이고 잘못했다 가운데로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프는요 이병옥이 늘 설명드리는 그런 골프는 매우 상식적이에요. 매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